헬로 하루아. 오늘도 귀염 뽀짝하게 등장한 우리는 누구? 워너비 아우스타. 안녕하세요, 아스타입니다. 하루아도 다 왔으면 질문 바로 가볼까요? 자, 겁쟁이 형 은우씨, 동생분이 탈겁쟁이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자, 아스트로 대표 겁쟁이 형제 은우엔 사나. 사나는 성년의 날이 지나고부터 겁이 없어졌다며 이제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고 했는데, 일단 제가 보기엔 사나요? 네네. 사나가 탈겁쟁이 선언을 했다고요? 사과하세요. 죄송합니다. 사과할 만하죠. 네. 죄송합니다. 근데 이 겁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극복으로 안 됩니다. 네. 근데 저는 좀 옛날에 좀 괜찮았다가 요즘에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. 이게 좀 나이가 들면 좀 심해져요. 그런가요? 네, 저 요즘 심해요. 제가 뭔가 있어도 깜짝깜짝 놀래요. 나이 들면은 네. 심장이 좀 약해지나 봐요. 그런가 봐요. 저도 요즘 깜짝깜짝 놀래요. 아, 요즘 계속 불 켜고 다녀요. 네, 근데 저 혼자 있는 요즘 혼자 못 있겠더라고요. 네. 무서워서요? 네, 그래서 불 켜고 자요 항상. 원래 엄마 아빠들은 이제 나이 먹으면 네. 너네도 이런 거 안 무서워할 거다라고 하시는데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.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집에 혼자 못 있었어요. 그럼 은우랑 사나 중에 더 겁쟁이는 누군지도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오늘의 아스트로 최강 겁쟁이를 한번 뽑아봅시다. 최강. 이거 은우 형이지. 너무 막강한데 둘이. 은우 형이야. 근데 나는 반대인데. 은우 형이라니까. 난 사나. 일단 귀신 무섭니까? 네. 난 무섭지. 귀신 무서워요? 무섭지. 아니요. 오, 안 무서워요? 사나 이거. 자, 번지점프 할 수 있습니까? 야, 이제 표정 봐. 이제 표정 봐. 자, 번지점프 할 수 있어요? 아니, 못해요. 자, 번지점프 할 수 있습니까? 형 이거 말 잘해야 돼. 불가능해. 아, 번지점프 안 돼요. 불가능. 빈이 형이 형 끌고 가. 그러면 귀신의 집 갈 수 있습니까? 혼자 간다. 안 가요. 아, 저도 갈 수 있습니까? 아니, 갈 수면 갈 수 있어요, 저. 가면 갈 수 있습니까? 가면 가요. 만약에 미션이야. 네, 미션. 미션이다. 근데 진짜 무서운데요, 진짜 막 소문난 대로. 아, 안 가, 절대 안 가. 탑 10에 안 했어요. 방송이면 하겠다. 나 같은 방송이면 할 것 같은데. 근데 혼자는 이유 없이 혼자 엄청 무서운 곳이라 실 먹고 가야 돼. 맞아, 길 잃어버릴 수도 있어. 길 잃어버릴 그냥 넓은 거야, 엄청. 그런 거 못 봤구나 해요 영상. 엄청 무서운데. 그거 안 봐. 안 가요. 안 보는 거예요, 못 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이 제일 겁쟁이에요. 네. 아, 최강 겁쟁이. 오늘 네. 러버가 또. 네, 운영이 겁쟁인 것 같아요. 또 라키가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. 네, 또. 그렇게 해야 우리 운영이 또 앞으로 겁나는 거 또 많이 시키지. 네. 그럼 이제 반대로 제일 겁이 없는 대담한 멤버는 라키 형이요. 전 진짜 티가 안 나요. 라키 진짜. 라키 형 진짜 대박이에요. 저는. 겁 많아. 겁 많은데 네, 티가 안 나. 나한테 형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. 갑자기. 그럼 저기 얘도 겁 많아. 아, 저 겁 그냥 말했잖아요. 겁 많은데 티가 안 날 뿐이에요. 그치. 진짜 리액션이 없어요 저는. 겁은 내가 봐도 누구나 다 있어. 그치, 겁은 누구나 다 있어. 티가 많이 안 나는데 겁은 다 있어요 제가 봤을 때. 네. 겁이 나도 이제 가냐 안 가냐 그거. 맞습니다. 그치. 그 자리에서. 그러면 겁쟁이 듀오 저희처럼. 또 아스트로 내에서 형제 케미 보여주는 멤버들 있는지도 알고 싶으시대요. 형제 케미. 겁쟁이도. 형제 케미는 진진이 형 애명? 잘 맞지 않나요, 둘이? 그 물어봤어요. 둘이 좀 닮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. 그건 절대 아니고. 진짜 진짜 기분 나빠요. 둘이 똑같은 염색했을 때 진짜 똑같았어. 공항에서 사진 찍힌 거. 이 사람이랑요? 아닌가 봐요. 진짜 죄송한데 저 아직도 방수꺼 하면은 저희 둘이 헷갈려 하시는데. 자, 저희 마이크를 잖아요. 마이크 잘하실게요 MJC 이러면서 저한테 오세요. 왜 형은 난 사키라고 하시는데. 사키씨 리키씨 사키씨 로키씨. 라키는 이제 이름으로 헷갈린다면 저희는 이제 사람으로 헷갈리는 거죠. 네, 둘이 헷갈려요. 헷갈릴 수도 있죠. 괜찮아요. 뭐 그거는 뭐 그렇죠. 아스트로 내에서 형제 케미를 보여주는 멤버는 MJ와 진진이다. 네. 자, 헬로아로아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도 궁금한 거 다 날라버리셨죠? 우리 아로아가 궁금해하는 거 참을 수 없으니까 언제든 들고 오세요. 유니버스에서 기다릴게요. 안녕.